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필라테스 호흡법을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엔 복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뒤쪽으로 누워주세요. 그 다음 가볍게 허리를 살짝 손 한 뼘 들어갈 정도로 띄워주시고 골반을 움직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양손을 둥글게 살짝 잡아주시고 안쪽에 고개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그 손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통해서 골반을 살짝 잡아주고 똑같이 손을 앞으로 살짝 굴리듯이 골반을 들어주고 다시 가볍게 골반을 살짝 굴리듯이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그럼 다시 골반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골반을 안쪽으로 살짝 감아줍니다. 이때 복부의 힘이 살짝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골반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굴리며 허리가 지그시 뜨고 골반을 안쪽으로 굴리면서 허리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허리가 살짝 말리고 그대로 천천히 감아줍니다. 이어서 둘 감아주고 마지막 한 번 더 앤 골반의 움직임. 그럼 이어서 골반을 살짝 당기며 허리에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양손을 머리 뒤로 얹어줍니다. 그 다음 앞쪽에 목과 어깨를 쓰지 않도록 턱끝을 가볍게 당겨주고 천장 위쪽으로 바라보실게요. 자, 호흡을 내쉬는 숨에 윗등이 말려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올라오고 날개뼈가 살짝 띄일 거예요. 시선은 유지,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윗배 힘으로 올라옵니다. 이어서 10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돌아올게요. 다음 동작으로는 아랫배 강화 운동 진행할게요. 양발을 하나씩 천장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도 다리가 너무 떨어져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 꾹 누르며 다리 몸통 가까이 당길게요. 그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 먼저 살짝 사선 아래에 그대로 천천히 가지고 돌아오고 이어서 왼 다리도 천천히 아래로 앤 그대로 올려줄게요. 이때도 다리만 움직이며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아랫배 힘으로 꾹 눌러주실게요. 호흡 내쉬고 하나, 마시고 원위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아랫배 힘 잡아주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양무릎 접어서 끌어안아줄게요. 다음 동작으로는 옆구리 라인을 살려주는 트위스트 동작을 진행할게요.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며 오른 다리를 직각으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 왼쪽 팔꿈치가 무릎이 가까이 향하게끔 트위스트 상체를 올려와줍니다. 자, 호흡은 마시면서 내려오실 거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옆구리를 수축하며 올라올게요. 이것도 10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며 업. 둘, 셋, 넷, 다섯. 이때 목 어깨 안 쓰이도록 주의해 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상체 내리고 다리 바꿔서 준비. 내쉬며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왼쪽 옆구리 집중하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원위치 돌아올게요. 자, 이제 마무리로 수축했던 복부를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엎드려서 진행할게요. 양손을 귀 옆쪽에다 위치해주시고 어깨를 가볍게 아래로 쓱 끌어내려줍니다. 그대로 등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체를 펴주실게요. 끝까지 일직선으로 펴주시면서 턱끝은 당겨주고 어깨랑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등 힘과 복부 힘을 잡아주실게요. 이때 어깨 아래 으쓱 길게 늘렸다가 돌아오실 때 천천히 팔꿈치 접으며 몸통 아래로 이어서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엉덩이 살짝 힘 잡아주며 위로 업 다시 가볍게 돌아오시고 다섯 번 이어 할게요. 호흡 내쉬며 등을 세워 올리는 느낌으로 업. 마시며 천천히 다운. 둘. 셋. 계속해서 어깨와 팔 힘은 풀어주세요. 넷. 마지막 한 번 더. 그대로 원위치. 오늘 복근 운동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서 함께 탄탄한 복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